안녕하십니까. 네, 현대 전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현대 본과 팀입니다. 전기차 아이오닉 5가 네.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현대차 그룹에서 일단 선제적으로 네. 이 강동 지점이죠. 네. EV 현대 EV 스테이션을 해서 네. 강동 지점을 네. 21일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강동 지점 현대 EV 스테이션에 네. 분이시죠? 네. 예, 이쪽으로 모셔서 네. 여러 가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강동 EV 스테이션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재훈 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예. 국내 최초로 네. 도시명 하이차저 인프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예. 하이차저 총 8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예, 예. 지금 여기 하이차저에서는 350kW의 전력으로 네. 전기자동차를 충전만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 앞으로 현대자동차에도 출시가 될 아이오닉 시리즈 전기자동차가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곧 있으면 아이오닉 5라는 전기자동차가 출시가 되는데 예. 그 자동차에는 400V의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 예. 지금 보시는 하이차저를 통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 약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아, 저희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 같은 경우에는 네. 현대 EV 드라이빙 센터까지 또 적용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시게 되면은 현대 자동차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를 실증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고 계실 수 있고요. 충전하시는 동안 네. 이제 혼자 계시면서 네. 저희 EV 드라이빙 센터에서는 책을 읽을 수 있는 태블릿을 통해서 이북까지 렌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 예. 뿐만 아니라 충전하면서 기다리시는 분께 세차 키트까지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충전하러 오신 분들을 오시는 분 한해서 네. 그랬던 분께서 한번 실제로 네. 체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세하게 네.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이차저 어플리케이션이 또 따로 있어요. 예약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내 앞에 뭐 대기하시는 손님이 5팀이 있든 10팀이 있든 손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약하신 분이 먼저 하고 충전을 하고 귀가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칸을 비워드리긴 하지만 예. 예약 시간 10분 전 후로만 비워드리니까 예약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 어플 결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점이 있어요. 네. 이제 총 결제 금액에서 24% 할인 금액이 선택하신 일반 결제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커넥터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버튼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측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예. 자, 그럼 차량 충전고에 위치해 놨는데 우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충전고 선택을 잘못하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가볍게 좌측 한번 눌러주시면 좌측으로 또 돌아가게 돼요. 아무래도 이 기기가 초급속 충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초급속 충전기는 볼트나 뭐 킬로와트 수가 크면 클수록 충전구 케이블이 조금 많이 두꺼워요. 네, 그렇다 보니까 거치식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두꺼운 케이블을 가지고 끌고 온다거나 하면 옷이 두꺼워질 수가 있고 아니면 케이블로 차를 쳐서 차가 훼손되는 경우가 예.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보완해낸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선택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 케이블이 자동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차량이 없을 때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예. 차량 있는 쪽에서 설명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 예. 네. 예, 그쪽으로 가주시죠. 충전. 차량과 커넥터가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충전기 위치랑 커넥터 위치는 조금 멀어요. 커넥터의 상하 버튼을 그렇죠. 이제 먼데 저희가 여기 보시면 터치 패널이 존재해요. 아, 예. 네, 이 터치 패널을 아래나 위쪽으로 눌러주시면 저희가 미세 조정이 가능해요. 아, 예. 네, 상당히 편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아래쪽 버튼을 쭉 눌러주시면 우측으로 당기는 거는 그냥 당겨오면 됩니다. 네, 당겨오면 됩니다. 네, 아래로 내려오면 충전구에 케이블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밀어 이렇게 쭉 밀어 넣으면 되네요? 네, 그냥 쭉 힘있게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충전 시작 버튼이 생길 거예요. 네. 충전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전부 다 차있는 차량이에요. 아, 80%. 네, 네. 바로 이제 충전 완료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차량에서 커넥터를 분리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네, 여기 아래 보시면 저희가 버튼이 하나가 또 존재하는데 이 버튼을 꽉 잡으시고
커넥터의 깜빡이는 이 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터치패드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서 커넥터를 분리하고 나서 몇 초 후에 깜빡이게 돼 있어요. 아, 예. 차량이 꽂힌 상태에서 케이블이 복귀를 하게 돼요. 차량도 같이 딸려 올라가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충전 내역을 확인. 네, 그 정도로 힘이 조금 강한 기계라서 예. 그건 조금만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